네, 안녕하십니까. 자,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 시장 특징과 추천주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코스피가 오늘 0.67% 아침에 상당한 변동폭이 있었음에도 이제 불구하고 장 후반대에서 강하게 다시 한번 더 상승을 하면서 좋은 모습을 마감했고요. 자, 오늘 코스닥은 거의 뭐 역전의 드라마를 썼습니다. 장중 마이너스 2.2%까지도 하락을 했지만 그 부분을 이제 다 끌어올리면서 이제 강보합으로 좀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 사실 오늘 저희도 제가 장중에 방송을 진행하면서 저희 가족분들하고 얘기를 했을 때, 자, 이대로 무너질 수 있는 시장은 아니다. 반등이 반드시 나올 것이고 그 자리에 대한 길쭉 반등이라도 붙을 수 있는 자리라고 했는데, 다행히도 오늘 반등이 나오면서 그래도 마지막에는 웃으면서 마감을 했던 것 같아요. 환율이 이제 1303원, 그리고 이제 유가가 77달러를 기록했고요. 개인이 오늘 3279억 원 코스피에서 매도를 나타냈고, 외국인이 187억 원 매수를 보였습니다. 기관이 오늘 3076억 원을 매수하면서 모처럼 만에 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는 날이었습니다. 자,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556억 원 매도, 외국인이 1446억 원 매수를 나타냈고, 그리고 기관이 600억 원 매도를 나타냈습니다. 자, 오늘 중요 특징 포인트가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SVB, 우리가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에 대한 파산이었죠. 그래서 지난 주말에 미국 증시를 하락을 하면서 일부 반영이 되는 모습이었고, 이제 시장이 우려하는 것은 이겁니다. 제2의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이루어질 것인가. 우리가 이제 2008년도에 엄청난 급락이 나타나면서 시장이 흔들렸는데, 그때처럼 또다시 한번 더 은행에 대한 뱅크런 이루어지면서 연쇄적으로 파산 사태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감이 나타나면서 지금 시장이 충격이 빠지는 모습이었고, 자, 두 번째는 이제 불확실성이 확대가 됐죠. 시장이 그러면서 또 웃지 못할 또 해피닝이 또 발생을 했는데요. 국민연금이 또 이 실리콘밸리 은행에 투자를 했는데 330억 원을 그대로 다 이를 처지에 놓였다, 그런 이제 웃지 못할 얘기도 나왔었고, 하지만 이제 시장 자체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타나면서 대형주들이 이제 상승하는 모습인데, 요거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좀 더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는 이제 전구체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도 좀 더 강한 모습을 나타냈어요. 시장이 흔들림에 대해서 불구하고 2차전지 안에서도 전구체 관련된 기업들이 또 한 번 더 푸시를 해주는 모습들, 그러면서 이제 낙폭과대 종목군들이 한 번씩 들썩들썩거리는 움직임도 나타났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알아보고 내일 장 추천주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SVB, 우리가 실리콘밸리 은행에 대한 파산에 대한 부분인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시장에 대한 반응은 뭔가라는 부분인데, 자, 우리가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뭐 쉽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에 대한 파산이 시장에 대한 반응을 어떨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자산 규모로 따진다면 약 미국 내에서 한 16위권 정도 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작은 것은 아니에요. 은행이 상당한 규모를 가지고 있는 업체라고 봐야 되는데요. 그럼 이 업체가 왜 이렇게 쉽게 파산을 했을까라는 부분인데, 그것은 이제 투자에 대한 구조가 조금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그림 보시면, 우리가 이제 SVB 은행의 자산 비중 내 채권 구성표와 왜 이렇게 파산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금융 얘기만 조금만 나와도 어렵죠. 하지만 그것을 최대한 쉽게, 우리 여기서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한 가지만 확실하게 알고 계시면 충분히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우선은 이제 이 은행들은 우리가 여유금이 생기죠. 은행이라는 부분은 은행이 중간에 있으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우리가 이제 소비자, 개인이 있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은행, 우리가 이렇게 돈을 맡기죠. 우리가 이걸 이제 예금이라고 하고, 마찬가지로 그러면 은행이 여기에 돈을 모아놨다가 우리한테 이제 또 대출을 해줍니다. 우리가 이제 이 업무를 이제 수신 여신 업무라고 얘기를 하고, 마찬가지로 은행은 기업을 통해서도 그렇게 해요.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이자를 받기도, 예금을 받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이 은행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유동성이 확대가 되니까 은행에 들어온 돈도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죠. 초저금리인데 불구하고 은행도, 야, 우리도 그러면 이렇게 우리 회사 내에서, 우리 은행이라는 곳 내에서만 돈이 있으면 이거는 이자가 별로 안 붙으니까 우리도 딴 걸로 한번 투자해 볼까? 자, 거기서 이제 문제가 출발하게 됩니다. 자, 투자를 했는데 어디에 투자를 했느냐? 야, 우리는 은행이니까 회사 치는 걸 위험해,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국채 하자. 그것도 이제 USA 국채, 바로 미국 국채에 투자를 해놓자. 우리나라인데 뭐 망하겠어? 이렇게 된 거죠. 자, 근데 이제 이 국채에 대한 비율을 보시면 대부분 다 10년 이상의 장기 국채에 몰려 있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자, 딱 그 시기가 유동성이 확대가 되었던 시기죠. 유동성이 2020년, 2021년에 확대가 되니까 은행 내에만 놔두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은행 이자가 싸니까. 그래서 채권 시장에 투자를 하게 된 거예요. 자, 왜 국채가 투자를 하느냐? 자,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되는 게 딱 한 가지죠. 자, 우리가 이자율이라는 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채 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국채 가격이 올라가면 이자율은 낮아지고요. 이자율이 올라가면 가격은 내려갑니다. 자, 요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러면 국채가 이때 얘들 살 때는 가격이 오른 가격에서 샀겠죠. 왜냐하면 이자가 그때는 낮으니까, 초저금리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자가 낮게 잡혀있겠죠. 자, 그런데 갑작스럽게 금리가 인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단기로 엄청나게 오르기 시작해요. 인플레이션이 와버렸거든요. 야, 초저금리였잖아. 그런데 갑자기 팍팍팍팍 오르면 4.75% 올라가요. 그러면서 단기 같은 경우에는 손실을 보고 난 다음에 만기가 되어서 끝나면 되는데, 그리고 주면 되죠. 근데 장기에 사놨다 보니까 이게 회수가 안 되는 거예요. 아직 그 끝이 안 났다고 보는 거죠. 자, 그렇다 보니까 국채 가격은 자연스럽게 이자율이 지금부터는 올라가고 있고, 대신에 국채 가격은 어떻게 되냐? 가격은 빠지게 되는 거죠. 근데 단기 같은 경우에는 손실 보고 돈을 돌려받으면 되는데, 단기가 아니라 대부분 다 장기물이다 보니, 회사들이 얘기합니다. 야, 이제 우리 돈 돌려줘. 우리 딴 거에 뭐 좀 해야 돼. 아, 좀 있어 봐봐. 잠깐만. 야, 또 좀 돈 돌려도 좀 있어 봐봐. 왜? 손실 보고 있으니까 장기 채권을 팔 수는 없는. 회수가 불가능하죠. 10년물이니까. 자, 그렇다 보니 돌려막기를 하다가 이 돌려막는 것 자체가 퍼져버린 거예요. 그 파산까지 오게 됩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은행 같은 경우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 자체가 조금은 아이러니한 부분이죠. 야, 은행이 이렇게까지 예상을 못했을까 싶기도 해요. 왜냐,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왔는데 대부분 다 장기에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국채 가격이 하락했을 때 어떻게 할까 걱정을 할 법도 한데, 이런 자산 비중에 대한 부분 자체가 심히 조금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하지만 이런 실리콘밸리 은행이 예상치 못할 정도로 단기간에 상당한 금리 인상이 이루어졌던 것은 팩트, 사실이라는 거예요. 야, 이렇게까지 단기간에 금리가 오를 줄 몰랐어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단기간에 금리가 엄청나게 오르면서 지금 이 실리콘밸리 은행에 대한 파산이 이루어졌다면, 결국에는 지금 다른 여타의 은행들은 이런 부분이 있지만 암묵적으로 얘기 안 하고 있을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자, 그러면 이 사태를 보면서 우리 16위 기업도 이렇게 무너지는 수 있네? 자, 그럼 FOMC 입장에서는 금리를 여기서 추가적으로 인상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제롬 파월이 몰랐던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었겠죠. 야, 바보같이 장기 국채금리 저렇게 가지고 있던 놈이 저놈 말고도 또 있을 수 있잖아.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이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곧장 어떻게 움직였느냐? 바로 이 CPI가 만약에 낮게 나타나요. 금리 인상이 된 확률도 지금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빅스텝이 오면 어떻게 될까?
불안해하다가 지금 베이비 스텝, 바로 0.25%에 대한 상승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 더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만약에 CPI 같은 경우에도 3월 14일 날 발표된 CPI도 우리가 6% 초반 또는 5%대까지 나온다면 이것은 무조건 베이비 스텝으로 간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3월 13일 오늘 밤에 뭐 또 추가적인 회의가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금리 인상을 함으로써 벌어질 수 있는 악재가 지금 저런 실리콘밸리 은행에 대한 파산으로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FOMC가 상당한 경각심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은행들에 대한 자산 비중 형태는 대부분 다 비슷하게 대동소이하게 진행이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생각보다 이런 장기 국채 금리에 대한 부분 자체를, 장기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은행들이 생각보다 많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FOMC에 대한 결정도 경우의 수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 있던 경우에서 지금은 경우의 수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이런 부분 자체가 전화위복에 대한 과정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서 리먼 브라더스 사태까지 비교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너무 멀리 나갔던 얘기가 아닌가,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요. 그래서 오히려 오늘 시장에서도 이런 과정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은 좀 지켜보자는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 다행스럽게도 예상대로 시장은 오늘 상승 전환이 좀 나타났다고 봅니다. 저는 이번 주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장이 좀 더 강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미 이 실리콘밸리 은행에 대한 파산은 드러났던 부분이고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장에서 일부 반영이 됐던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나 그에 따라 이제 오늘 시장은 반발 매수세가 좀 더 드러날 수 있는 미국장이 연출되지 않을까, 그렇게 희망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오늘 국내 증시는 왜 이렇게 반등에 대한 탄력이 좀 더 강했느냐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판단을 하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같은 경우에 오늘 0.67% 자, 반등이 붙는 모습이었고, 자, 제가 오늘 장중 얘기했던 2380포인트였어요. 물론 2380포인트에 대해 장중 이탈되는 모습도 나타났지만 우리가 이건 일시적인 과정이라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현재 반등을 붙여왔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자, 지금까지 우리나라 증시에 문제가 두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물론 뭐 무역수지 적자, 경상수지 적자, 자, 경제지표 부진, 물가 상승률 상승, 자, 그런 문제들 다 합쳐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채권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환율시장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것들 두 가지를 보면 되겠죠. 첫 번째가 이제 환율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채권시장이에요. 자, 채권시장이 어떻게 되었을 때 시장이 들썩들썩 거렸습니까? 4% 이상이 되었을 때, 4% 이상이 되었을 때 시장은 갑작스럽게 하락이 나타나든지 외국인의 투자 심리가 상당히 위축되는 사례들이 많았어요.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시 4%를 웃도는 모습들도 나타났지만 최근에 다시 한 번 더 3.5에서 3.7 정도 상당히 안정된 모습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자, 결과가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과정이 어떻게 됐든 간에 현재 채권시장에 대한 수익률 얼마냐가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이자율이 지금 현재 3.5에서 3.7 정도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거고, 자, 또 한 가지 환율이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1323원까지 넘어왔습니다. 오늘 1300원대거든요. 자, 지금까지 시장에 대한 발목을 잡아서 외국인들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환율과 채권시장인데, 환율과 채권시장이 일시적인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장 자체는 오늘 강하게 반등이 좀 나타났고, 대신 니케이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락을 했고, 자, 국내 증시는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또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가 되어 있어요. 뭐냐면 바로 대형주들이 대부분 다 반등을 붙여냈다는 얘기예요. 시장은 전체적으로 안 좋습니다. 여전히.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250종목이 상승했고 656종목이 하락을 했어요. 마찬가지 코스닥에서 1101종목이 하락을 했고
대신에 413종목이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많은 종목군들이 빠졌지만 대형주들이 그만큼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지수에 대한 연관을 줄 수 있는 종목군들이 좋은 반등세를 보였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지수는 오히려 좀 더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기관에 대한 매수가 유입되면서 대형주들에 대한 매수가 들어가면서 지수를 그래도 방어적인 형태를 좀 띄는 모습들이었는데, 자, 이것은 결국 최근 들어서 주가가 많이 빠졌다, 대형주들이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일부 유입되는 과정이 나타났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지수를 보더라도 우리가 2380포인트에 대한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데요. 현재 2380포인트가 기전에, 자, 앞서서 바닥을 다지고 난 다음에 지금 반등을 붙였던 자리까지 내려오니까 거기서 다시 한 번 더 길쭉 반등이 붙는 양상들이었거든요. 자, 앞에서 우리가 2450포인트, 자, 2450포인트 기억나시죠? 자, 그리고 그 위에 2470포인트, 자, 그리고 그 위에 돌파하지 못했던 자리가 2500포인트였어요. 자, 2470포인트를 돌파하지 못하고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돌파, 여기를 돌파하지 못하면 그 밑에까지 빠진다 했죠. 그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움직이다가 위에 자리를, 밑에 자리를, 지지가 나오면 다시 이렇게 올라갔다가 못 들어오면 또 다시 이렇게 내려온다 했습니다. 지금은 2450포인트를 돌파하지 못했으니까 지금 한 번 더 출렁거리면서 빠져서 내려왔지만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지지를 밟고 반등이 나오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다시 한번 더 2450포인트 부근을 저는 다시 한번 더 때릴 수 있다고 보는데, 자, 때렸을 때 돌파가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때렸을 때 돌파가 나와줘야 된다. 때렸을 때 만약에 돌파가 나오지 못하면 이제 주가가 또 다시 한번 더 강하게 빠지겠죠. 그때는 이 자리 밑으로 내려옵니다. 때렸을 때 돌파가 반드시 나와줘야 된다. 자, 여기에 대한 돌파가 나온 다음 2470포인트도 또다시 한 번 더 돌파가 나올 수 있다 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자, 지금은 단기적인 바닥을 찍었다 보거든요. 자, 일단 기술적 반등이라도 한번 붙일 수 있는, 내일 시장이 좀 더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 저는 이번 주는 오히려 조금 더 상승으로 무게를 좀 더 둬보자. 자, 그리고 코스닥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은 오늘 뭐 거의 뭐 드라마였습니다. 오늘 마이너스 2.2%대까지 밀리면서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나타냈지만, 뭐 장중에는 100종목부터 다 빠졌어요. 하지만 장후반에 계속적으로 이제 끌어올리면서 지금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앞서서 지지를 받았던 자리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한번 이루어내면서 지금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자, 이렇게죠. 자,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냈습니다. 일시적인 부분에서 이제 지지를 받았다고 보는 게 맞겠고, 지금 아직 뭐 추세가 여전히 살아있다,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 자체에서는 앞서서 지지를 받았던 자리,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작년 8월달과 9월달 지지를 받았던 자리에 대한 부분을 지금 현재 다시 한번 지지를 받는 형국인데요. 이 상황 자체가 발생이 되고 난 다음에는 앞에서 이 갭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더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움직임이 저 나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시장을 나쁘기만 보지 말자. 어차피 지금 시장에 대한 부분에서 기관도 이익 실현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상황이었고 외국인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지금까지 시장을 끌어올려 왔던 것이 2차전지라든지 또는 AI라든지 로봇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한정적인 테마 안에서 수급이 계속적으로 형성되어 왔는데, 그 말은 다르게 한번 얘기해 보면 기관이나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다른 여타의 테마가 없었고 지수가 크게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계속 고가 놀이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시장이 지수가 상승을 했었다면 얘네들도 이것도 샀다가 팔고 저것도 사고 또 팔고 저것도 사고 팔고 계속 순환매가 돌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시장이 수급이 한정적인 부분이었고 갈 수 있는 섹터가 한정적이었다 보니까 기관이나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쉽게 이익 실현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었거든요. 자, 그렇게 한번 본다면
그렇게 한번 기관이나 외국인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저는 지금의 시장에 대한 수급이 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었다. 오히려 한 번에 본인들을 위해서라도 이익 실현을 해야 되는 상승이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라고 추정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장에서 물론 현금에 대한 부분을 한 20% 정도 가져가시되 다만 시장을 나쁘게 보지 말자. 어차피 시장은 지금 한번 강하게 다시 한번 드라이브를 걸어줘야지만 빠져나갈 사람은 빠져나갈 수 있다. 지금 저 은행, 실리콘밸리 은행에 대한 사태는 상당히 돌발적인 악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도 손실을 그대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자,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시장에 대한 상승 랠리를 기대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 중에서도 오늘 조금 더 강했던 것이 우리가 지난주 공부했던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자, 그러면서 오늘 뭐 제이오 같은 기업들, 오늘 뭐 이수화학도 마찬가지였고, 나머지 기업들도 오늘 좀 더 강한 상승세를 좀 나타내면서 시장을 좀 버텨주는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탑 머티리얼도 다시 한 번 더 신고가를 흐름을 또 보여주었죠. 자, 여기에 따른 기업들 자체가 쉽게 꺾이지 않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급을 한번 붙여서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설픈 상승만을 보이고 끝낼 수는 없거든요. 좀 더 시세 자체를 계속적으로 붙일 수밖에 없는 그런 양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수급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좀 더 해석을 해줘야 되지 않나 라고 보고, 현재 시장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는 들어와 있는 이슈에 대해서, 들어와 있는 재료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한번 봐야 되는 것이 우리가 현재 시장에서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 것이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입니다. 최근에 셀트리온 그룹이 바닥에서 반등을 붙였던 것이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이었고, 오늘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시총 상위 종목군들에 대한 대형주들 공통적 특징들이 뭐냐 하면 결국엔 낙폭과대였다는 거죠.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가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6만원대가 밑으로 내려왔었거든요. 근데 오늘 다시 한번 6만원대에 대한 추라이가 이루어졌었고, 우리가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장기평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백입선에 대한 부분에서 일시적 이탈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발 매수가 들어갔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북구시 검색식에서도 제가 오늘 우리 가족분들하고 얘기했던 것이, 자, 현재 이 구간에서 오늘 원래 평소 때는 종목이 나타나지 않거나 한 개 또는 두 개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20개, 30개, 40개씩 나올 때는 시장이 단기적인 바닥을 찍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이건 바닥을 드러내는 지표인데 바닥에 대한 부분 자체가 그만큼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현재 구간에서 바닥에 대한 부분 자체를 찍을 수 있고 이것이 대형주 쪽에서 좀 더 강한 어프로치가 들어올 수 있다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현대중공업이라든지 또는 아모리퍼시픽 같은 기업들이 지금 바닥권에서 지금 다시 한번 반등을 좀 더 붙이는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그만큼 낙폭과대였고 다시 한번 더 저가 매수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까지 내려왔었기 때문에 강한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과정이었다고 보는 거죠. 특히 기관의 입장에서는 낙폭과대만큼 좋은 투자 포인트도 없다고 봐야 됩니다. 자, 현대중국 같은 경우에도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배를 짓는 족족 손해라는 얘기는 하지만 그 악재는 현재 선반영이 됐던 구간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지금 현재 선반영되면서 악재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되었고 지금부터는 그래도 현재는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으로 되돌림 파동이 좀 더 작용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형성될 수 있다고 본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지금 최근에 많이 빠졌던 뭐 SK하이닉스나 이런 기업들도 보면 이평선 자체를 지금 벗어나 버렸어요. 그만큼 이제 역별 상황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쉽게 기관이 인위적인 매수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오늘 대부분의 이 시총 상위 종목군들에 대한 반등이 이루어진 기업들은 기관의 매수에 꽤 들어가는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기관에 대한 방어적 형태를 지금 띄고 있는데 그런 방어적 형태를 띄었던 것들이 좀 더 규모가 크고 지수에 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수를 방어할 수 있는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좀 더 쏠림화가 이루어졌지 않나.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재료는 정해져 있어요. 2차전지와 AI, 로봇, 무인화 자동화, 뭐 하나 더 붙인다면 애플페이 관련.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제한된 부분 안에서 시장에 대한 수급이 움직이고 있다고 보고, 그 섹터군 내에서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보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뭐 최근에 저희 오늘 가족분들하고 얘기했지만 12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뭐 오늘까지 약 4개월 정도 중에서도 오늘 시장이 가장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렸던 시장인 것 같아요. 우리가 뭐 그렇잖아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똥 보고 놀란다고. 과거에 이제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또 은행에 대한 저런 파산 소식 자체는 뭐야 어떡해 라고 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오늘 다들 잘 이겨내신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시장에 대한 악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일부 자정작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뭐 쉽지 않은 시장이지만 충분히 지금 또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었고 뭐 오늘 이런 사태를 인해 가지고 현재 좋았던 흐름 자체를 깨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일 시장에서 또 눈여겨볼 수 있는 종목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바이오노트라는 기업인데요. 글로벌 조류독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미국의 맥도날드 같은 경우는 머핀 메뉴도 없어졌다고 하네요. 그만큼 계란이 금계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바이오노트 같은 기업들에 대한 재평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요. 자, 두 번째 현대중공업.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악재에는 선반영됐고 주가에 대한 변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자, 시젠도 충분히 이제 악재는 선반영됐던 상황이었습니다. 실적적인 악재가 있었고 그러면서 현재 다시 한 번 더 바닥권역에서 돌아설 수 있는 움직임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낙폭과대 위주로 한번 종목 뽑아봤는데 참고하셔서 또 좋은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이번 주 수요일날 저희가 또 와우넷 한국경제TV에서 공개방송이 열립니다. 그 공개방송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또 거기에 또 상세한 답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자, 오늘 시장이 크게 휘청거리는 모습이었는데 또 잘 따라오셔서 저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내일도 또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 또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